안녕하세요. 응급하라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사장님, 저희 공장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여기는 청량면 덕하에 있는 화창마을 안에 공단이고, 대지는 이게 566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건평은 80평 건평이고요. 아래층에는 한 집이 세는 들어있는데, 우리 같이 같은 업을 하는 같은 업종입니다. 업종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논이었던 거를 계속 지금 이제 공단들이 들어오면서 작은 이렇게 소규모 공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번창하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또 공업단지하고는 석유학단지하고는 여기서 한 3분에서 5분 안에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이 되게 굉장하고 거리가 예. 좋네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가면 공단 가기 전에 산업도로가 하나 있고요. 네. 요게 또 이제 앞으로 계획이 지금 산업도로가 하나 나온다는 요 중간을 해서 나온다는 계획이 있다 합니다. 사장님, 여기에 차는 한 뭐 여기는 네. 우리가 저 진입도로가 6m고요. 네. 그래서 트레일러까지도 가능합니다. 오. 이 공장 허가를 내려면 6m 그 트레일러까지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야 허가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공장입니다. 내진 설계가 돼 있고요. 지진에는 안전하긴 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허가를 받을 때 내진 설계를 해야지 되는 걸로 돼가지고 그렇게 지었고, 지금 아래층, 위층, 2층으로 아래 2층으로 사무실이 있는데, 아래층에는 이제 세입자가 하나 있고, 2층에는 이제 2층에는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가 지금 계속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고, 공단들이 그래서 지금 확장을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이었던 게 많이 좀 메워져 있고 공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참 저기 아파트 단지도 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여기 지금 세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SK까지는 10분, SOIL도 10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하고는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여기는 이쪽 주변으로 계속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옆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메워놨거든요. 이것도 지금 다 팔라고 내놓은 땅들이고, 계속 지금 논이, 이게 논이었던 건데 전부 다 지금 메워져서, 참 이거는 그러면 지은 지는 한 얼마나 요거는 지금 되신 거예요? 2018년도니까 5년 이제 6년째 들어섰습니다. 6년째. 네. 계속 지금 건축비가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공장을 지으려면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저쪽 저희 옆쪽으로 보면 우리 같은 업종인데, 거기 지금 짓고 있는 게 우리의 저희가 이게 3억이 좀 넘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 그 옆에 짓는 게 지금 한 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80평 이상을 지면, 아니 40평 이상을 지면 종합건설로 들어가야 돼서. 그렇죠. 우리 때는 네, 종합건설을 안 했는데 지금은 종합건설로 들어가고 자재비도 상승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전, 질 때보다 3분의 1 전 더 업이 됐습니다. 사장님, 안쪽으로 한번 공장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공장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용접기 발전기를 하는 업체로서 이렇게 공장 안에 있고, 내부 설계는 어디 있습니다. 뭐라 하죠? 고인스타라고 그래서. 크레인입니다. 아, 크레인이에요? 네. 2.8톤? 이 중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높이가요? 네. 아, 높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높이? 사장님 그것도 모르시고. 높이는 잘 모르겠고요. 중고도 상당히 높은데요. 아, 네. 높아요. 네. 이게 웬만한 공장들 네. 제작하고 이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이제 2.8톤이면은 웬만한 그 제조하는 업체들은 대형 업체들이 아닌 이상은 다 사용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레이 호이스트. 이것도 뭐 톤수를 늘릴 수도 있거나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철구조물이 네. 여기 하중을 닦게끔 돼 있으니까
관계되면 만약에 바꾼다 하면 이것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약간 업종이 변경됐더라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네. 다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 우리가 저 청량면에서 지원하는 세금이 있어가지고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는 제조로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면제입니다. 아, 새로운 사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요? 네. 뭐 전기요금 감면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긴 제조업으로만 그 사업자를 내면 네. 그 땅값이 상승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세금 면제받았습니다. 저희도. 아. 한 8천만 원 정도 면제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좋네.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은 없어요? 1층에는? 화장실이 요 1층에는 와보시면 사무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네. 화장실은 요 뒷면에 있습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도 좀 요것만 들어가면 되죠. 여기 또 사장님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래층은 세를 준 겁니다. 여기는 몇 평이에요? 몰라요?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사장님 이러시면은. 몇 평인가? 10평? 사장님, 요 사무실 또 다른 2층에, 사무용... 2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죠. 이건 사장님 사무실이죠? 네, 그 위에는 2층은 저희 사무실이고 네. 요 뒤에는 뭐 조금 할 수 있도록 여기 화장실이에요? 여기에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샤워실도 있어요? 아유 좋네. 요 공간은 맞아요. 우리가 좀 뭐 고기도 구워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칼 꽂아 놓은 거 봐. 고기를 직접 잡아가지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회 칼인데? 네,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 회도 스시 칼? 스시 칼? 고기 삼그는 칼이에요? 근데 사장님 무섭게 칼을 꽂아놓고 그러나? 우리 아래층에 있거든요. 얘들이 낚시를 진짜 좋아하거든. 2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라와 보시죠. 사장님 조심해서 올라가. 이 철계단이 아유 참. 엎어집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이제 저희 2층 사무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쪽 사장님 좀 청소가 좀 안 돼 있네요. 예? 네? 아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찍어 괜찮아. 아 그런 건 좀 깨끗이 소개를. 2층 사무실은 안에는 이제. 여기 2층은 몇 평이에요, 사장님? 같은 평수예요. 아, 같은 평수인데 1층과 2층은 근데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우,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이제 여기는 제가 쓰는 방입니다. 사장님실이네요. 여기도 역시 정리가 안 돼 있군요. 네, 남자들만 있는 방, 그렇습니다. 아, 빈 커피도 많고. 좀 치워드릴까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는. 바람이 참 잘 통합니다. 아 여기서도 저희 공장이 보이네요. 보이죠. 작업하는 현장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감시할게요. 사장님 설마 뭐 감시하시겠나? 감시하시죠? 감시는 안 합니다. 사장님 커피 한잔 주세요. 그럴까요? 커피보다 물. 커피 한잔 하고 쉬어가죠. 네. 수면관을 드릴게요. 아 네네. 사장님 요즘 경기는 좀 어때요? 우리는 괜찮지. 울산은 우리 이제 그 플랜트업이 플랜트하는 사람들이 여기 울산에 지금 그 증설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쪽이 분당 지역으로서는 여기가 참 최적인데 그죠?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 쭉 연결이 그러니까, 되는데. 들어오는데. 네. 근데 이솔 거는 그게 샤이.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맞죠. 에스올이 샤인. SK는 이제 그쪽에 거기 가스, 지금 여기 하나 여기 졌잖아요 하나. 거의 다 졌거든요. 그런 게 또 저기 두 개가 또 생겨요. 용연에. 그 지금 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작업을. 그러니까 여기가 공장 위치가. 그래서 지금 또 짓고 또 질 거예요 저기. 인구가 점점 늘 아니 공장 증설하고 하면은 일자리는 자꾸 창출되고 공장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울산 인구가 좀 줄었어요. 좀 줄었는데 이게
이제 이들 공장 청소를 하고 나면 인원이 엄청 늘어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아이고 식당에도 보면 요즘 포스기로 다 찍어서 하지 로봇이 다 와서 배달하고 그게 전부 다 그 임대거든 임대 하는 게 아니고 로봇? 응 임대 써가지고 우리는 우리나라도 인구 갖고 뭐 할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응, 사람 갖고 사람 쓰는 갖고는 절대 안 돼. 타산이 안 나와. 이게 옛날처럼 돈을 받고 열심히 일해주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내가 100원을 받으면 80원어치밖에 일도 안 해. 70원, 80원밖에 일도 안 해, 채. 그렇게 하고서 받아가는 돈도 엄청 많아요. 전부 다 막 그 확 갖다가 벌려놔가지고. 애들 뭐 젊은 애들도 이제 이 사고방식이었더니면 내가 커피숍에서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사고방식이었더니면 내 일은 안 하고 받아먹을 것만 찾아요, 법적으로. 법대로. 환장한다니까, 그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을 이제 주말 알바를 계약서를 썼잖아요. 심심하면 안 나와버린대, 뭐. 못 나갑니다라고 한 두 시간 전에 카톡 떡 보내놓고. 환장한다니까, 그거 돌아버린다니까, 뭐. 아니, 두 명씩, 세 명씩 있는 데는 뭐 하나 안 와도 대출을 하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그 타임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 타임이 안 나와버리면 누가 일을 하냐고. 사장님이 해야지. 나 하는 게 할 때는. 그래갖고 우리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망했어. 주말에도 문을 닫았다니까. 주말에도 문을 닫아버리다 그 걔 안 오는 시간 동안은 문 닫아야 돼. 아유, 어떡했네.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사장님, 거기 있잖아. 우리 또 봉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장님. 거기도 뭐 참조도 많이 하시는데 문 닫아버리면 손해가 어떡해. 아니, 술을. 제가 이거 언제 끊었냐면. 93년도인가 94년도에 끊었어요, 지금. 많이 먹는 술은 아닌데 조금 먹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술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가지고. 아, 요즘도 고통스러워. 아니, 저도 이걸 파는 이유가 저 뒤에 땅이 또 있는데 요거보단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큰 시설로 갈까 싶어서 또 지으려면 돈이 좀 더 많이 드는데 불구하고 앞에 땅을 좀 내놨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요거 이제 올려놓고 혹시나 이게 지금 다 오픈이 되잖아요. 오픈이 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연락이 오고 할 건데 응답하라를 항상 저희랑 같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나 연락 오면 저희랑 같이 할 수, 사장님이 고르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네. 파는 쪽으로 있잖아요. 네. 무조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 소장님 그런 부분에 전문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또 잘 해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네. 나는 그 희석씨, 나 이따 컴퓨터 하나 한번 해주고, 아니, 올 온 김에 안 해주고. 아,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뭐. 이거 돈 아니? 롯데? 응? 돈? 맞아. 아, 진짜요? 어, 됐네. 사장님, 오늘 제가 첫 촬영이라서 정신없이 했는데, 소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봐주시고, 아마 연락 많이 오면 아이고. 저희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